자, 김민숙 씨 하면 엄마 연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자타공인은 엄마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 엄마죠, 예. 국민 엄마. 캐릭터를 위해서 민낯은 물론이고 촬영 전날부터 라면을 드시고 얼굴 붓게 만든 적도 있으시죠. 일부러? 예. 그러세요? 그렇죠. 약간 그 역할에 좀 맞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랬어요. 자, 아니, 근데 이거 라면 먹고 이건 어느 드라마에서 그러신 거예요? 어느 작품에서? 장밋빛 인생이었을까요? 아~ 예, 그 식당에 하는 그 여자인데 매일 맞고 이런 여자이기 때문에 항상 부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매일 그러면 그냥 그 촬영 전날 라면 드시고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또 라면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맛있어서 잘 드셨네요. 근데 작은 것도 많은데. 예, 그냥 그런 거죠. 제가 좋아서 먹은 예, 건데 사실 되게 좋았어요. 네, 예, 아니, 그래서 말이죠. 그 지난번에 그 도둑들에서는 그 임다라하고 이제 호흡 맞추려고 네. 9kg를 빼신 거예요, 그때? 네, 그때 뺐어요. 아, 네. 임대라 씨는 굉장히 그 러브신하고 난 다음에 만족해 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그 많이 안 통해서 안 물어봤는데 네. 네. 저 러브신을 듣고 네. 만족 좀 물어보나요? 만족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조심스럽게 그 질문을 패스하겠습니다. 러브신이 러브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네. 아니, 그, 그래서 그런지 임대라 씨가 만족을 하셨나 봐요. 촬영을 안 할 때도 그러니까 나 이런 걸 물어본 거야. 사랑해, 달링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그 한국에 나오실 때든지 인편에 과자,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아, 월병 같은 거 이런 거? 네, 네. 네. 그런 거 보내주시고. 그분은 이거는 좀 많이 버셨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배님이 여쭤보겠니? 아니, 전반적으로. 다라씨, 저기. 예. 여쭤보겠냐고. 전반적인 느낌이. 제가 물어보고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아니, 김혜숙 씨 또 한국의 대명모세요. 21살 연하남과 멜로 영화 찍으신 적 있으세요? 예예예. 예, 예. 네. 그것도 딸의 남자친구를 유혹하는 영화. 야, 이런 영화 있었어요? 있었어요. 뭐예요? 아, 딸의 남자친구를? 경추구리 사랑이라고 있었어요. 경추구리 사랑? 네. 굉장히 조그만 영화였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3개 영화제에서 오.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라갔어요. 딸은 누가? 딸은 어떤 배우가? 아, 제가 이름을 잊어. 딸은 잘 기억을 못해요. 사별 때 마신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누가 나왔었나요? 영민 씨라고. 나는 기억 못해도 네. 영민 씨. 아들은 잘 기억해요. 박쥐에서 정말 제대로 된 개인기를 또 만드셨어요. 네. 초고속으로 눈 깜빡이기. 아, 이경규 씨의 눈알 굴리기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옛날에 그 서경석이하고 그 김효진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요. 남과요, 남과요. 세 번 정도 깜빡거렸었는데요. 일단 촬영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CG 작업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너무 눈을 격렬하게 깜빡거려서 필요 없이 그 네, CG 그냥, 작업 필요 없이 그냥 가셔도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네, 네.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